카페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쁘다 여기. 와. 이거 봐. 호떡 종류가 봐. 이 호떡에 맥주. 저기다 맥주를 조금... 어떻게 먹어? 너무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호떡 맥주. 장난 아니다. 마스크 벗고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고 저랑 눈이 마주쳤어. 바로 제가 눈 내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엔터식스 안양역이고요. 엔터식스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GS25 있는 쪽으로 이쪽에 스타벅스가 있고요. 여기가 안양 1번가 내에 또 맛집이 많아요. 저희가 오늘 갈 집은 동해 오징어 보쌈집입니다. 동해 오징어 보쌈. 오징어 보쌈 2인분이랑 섞어치기 하나요? 저는 오늘 좋은 데이 먹겠습니다. 맥주 한잔 먼저 먹어야 되겠다. 자, 오늘은 안양 1번가의 맛집 동해 오징어 보쌈. 그러니까 여기가 맵찔이들은 좀 힘들 수 있어. 왜냐면 조금 매워. 저희가 좀 맵찔이에요. 좋은 데이 있어요? 없어요? 참이슬 먹어요. 프레쉬. 참이슬 프레쉬 하나랑 카스 한 병 주세요. 첫자는 소맥부터. 긴 소개 한 잔 먹겠습니다. 짠. 아, 되게 시원하다. 떡 들어가는 거예요? 어우, 시원해. 맛있지? 아, 맛있다. 야, 끝났다 이거. 야, 이 국물에 그냥 소주 두 병을 먹겠다. 진짜 거짓말. 이거 하나 더 시켜야겠다. 진짜? 4,000원이니까 괜찮지. 미쳤지? 맛있다. 저는 몸통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비주얼이 맛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 일단. 왜냐면 보통 빨가면 알록달록하게 파를 써다 놓고 해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빨갛기만 해. 약간 김치 속 같잖아, 김치 속. 어, 그치. 근데 먹으면 김치. 그냥 끝나. 먹으면 끝나. 짠. 아, 왜 매워? 그렇지. 아, 콩나물 저거. 두띠가 아파. 어? 콩나물. 매워. 콩나물이야 상추 좀 더 갖고 올게. 자, 요렇게 저희가 다 나왔고요. 우리 너무 맵찔인가 봐. 어, 맵지. 아, 죽겠지. 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 장 하겠다. 되게 좋아해요. 짠. 아우. 아. 야. 야, 어떻게 끓이면 이런 맛이 나는 거야? 해산물 들어갔잖아. 근데 해산물에 들어간다고 다 이렇게 맛있지가 않아. 맛있다. 그 다음에 켜.
매워서 짜면 짜먹게 되지. 매우면 콩나물을 더 많이 넣으면 돼. 준비. 저희는 모든 촬영을 여러분들 아이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매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빠 왜 못 먹네? 매운 걸 못 드신다 하면은 절대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저희도 맷집이지만 맛있어서 너무 맛있으니까 매운 거를 감수하고 오는 거지. 잘 먹네. 매워 근데. 김여사가 저번 영상에도 그렇고 저번 영상에도 그렇고 소주를 좀 이렇게 마셔보기 시작했어요. 맥주를 더 시키려는 거 제가 소주를 한번 먹어봐라 이제. 마누라를 막 쑥 끊는다고 그래. 아무래도 이제 진정한 안주를 먹으려면 소주를 좀 먹어야 돼. 잠깐만. No. 아 이렇게 많이? 이거 한 10번에 나눠서 먹어도 되죠? 아니 뭐 10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두 번에 나눠 먹어. 내 죄송한데 저희가 잔을 흘려서 깼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떡볶이 하나 시킬까? 넉넉하게 먹자.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떡볶이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 네. 아 여러분들 여기 10시까지라서 떡볶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대. 아쉽네요. 9시인데 마감이네? 아쉽다. 섞어치기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자면 난 100점. 100점? 왜냐면 4,000원? 이 가격에 이 맛은 뭔데? 돈 주고 사먹는 맛이라고 하면 난 3만원, 4만원. 3만원. 3만원? 섞어치기가 미쳤어요. 와. 하나. 짠. 물을 넣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아직 끓진 않았는데. 해야지. 가만 있어봐. 해야지. 만약에 안 끓었는데 맛있으면 레전드야. 레전드까지는 아닌 걸로. 오징어보쌈 많이 먹었다. 생소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15,000원 되냈는데 15,000원 정도는 돼. 괜찮아. 아니 물 넣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를 봐봐. 아니 근데 어때 퀄리티 그래도 향만 나. 감칠 향만 나. 향 가격도 되게 비싼 건 아니고 양 푸짐하고 셀프바에 재료 신선하고 섞어찌개 모든 게 완벽합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직원분들이 차갑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먹고 와도 이렇게 응대를 하면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이 손님이 많냐? 너무 맛있어요.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정말 맛집입니다. 진짜 인정. 매워. 맵찔이 맵찔이.
이게 이게 좀 그냥 얘기만 해. 어떤지. 아우 짜.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요즘 혼수라는 유튜버들을 많이 봤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김여사가 있기에 제가 촬영을 하는 거고 김여사는 또 제가 있기에 여기서 촬영하는 건데 예전 영상에서 제가 그 양코치 집에서 한 잔 혼자 했던 거 있는데 너무 민망해서 혼자 처음 와봐요 진짜. 아 못할 것 같습니다. 김현사한테 잘하겠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2차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근데 잔을 깨서 너무 죄송하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사람 봐봐. 어? 여기가 근데 월요일인데 이른다고? 40대인 저희가 갈 만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사람도 너무 많고 좀 눈치 보이고 내가 늙어서 못 갈 것 같아. 무서워. 우리는 갈 데가 없네. 나이가 먹으면 이런 곱돌이 식당 같은 데 가야 돼. 아 진짜 오랜만에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다 진짜. 하나 건져가지고 이것도 그럼 이렇게 먹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건 마이크 꺼졌었네. 미쳤네. 갈게요 선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1차로 오징어 보쌈, 2차로 이모네 중앙닭발. 매운 거에 매운 거. 핫보쌈. 오징어 보쌈집은 진짜 맛있습니다. 핫바집. 이거 진짜
이거 한 번 먹어야 같이 하나에 그냥 소주 3병 다 됩니다. 이모네 중앙닭발은 지금 거진 20년 가까이 하셨죠. 감사드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또 찾아가도 그런 변치 않는 맛을 하는 식당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그분이? 혹여라도 맛있는 집이 있으면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의 음주 브이로그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